예, 장두식입니다. 이번 시간에도 그한 신문에 그 나온 그 내용을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양성희의 시시각각이라고 하는 그 코너에서 제목은 이제 우리들은 교육을 지킨다. 내용을 한번 따라가 보겠습니다. 언제야 이 비극이 멈출까? 이 학기 들어서 언론에 알려진 것만 9명의 교사가 극단적으로 선택을 했다. 20대 서울 서유초 새내기 여 교사로서 시작해 정년을 1년 앞둔 60대 체육교사, 대전의 24년차 교사, 40대 여 교사까지 나이, 성별, 지역을 가리지 않는다. 유치원 교사나 특수교사에 대한 학부모 갑질 사례도 속속 알려졌다. 교육부에 따르면 지난 5년간 매년 20여 명의 공립학교 교사가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 정당한 훈육이 아동학대로 내몰리는 그런 그 살얼음 같은 현실 속에 그간 우리가 몰랐던 너무도 많은 죽음이 또 있었다. 24년차 대전 여 교사는 무려 4년간 악성 민원에 시달렸다. 팔로 친구 목을 조르는 아이를 제지했다는 등의 이유로 아동학대로 고소를 당했고, 검찰 조사에서 무혐의가 나왔지만 악성민원은 계속되었다. 학부모가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민사소송에도 또 시달려야 했다. 서유초 교사 추모 집회에 나가 뭔가 달라질 것이라고 희망을 걸었던 교사는 결국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 2023 교사 직무 관련 마음 건강 실태 조사에 따르면 심한 우울증을 겪는 교사가 일반 성인의 4배였다. 자살을 생각하는 비율도 최대 5.3배 높았다. 그 학교 선생님들이 자살까지 생각할 수 있게끔 놔둔 이 교육부의 책임이 너무나 막중한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는 각종 대책을 내놓고 있다. 교육부는 악성 민원에서 교사를 보호하는 고시안, 뭐 가드라인을 마련해 지난 1일부터 시행 중인데 그 실효성에 문제가 있다. 여야 없이 법과 정비를 약속했던 정치권은 지난 7일 교권 회복 내법에 대한 결론을 내지 못했다. 이런 그 내지 결론을 내지 못하는 국회의 그 국회의원들이 그런 정치권들은 다그 쓰레기 같은 그 아주 그 빗자루를 다 쓸어버려야 됩니다. 여야 없이 법적 정비를 약속해도 정치권은 지난 7일 교권 회복 사법에 대한 결론을 내지 못했다. 교권 침해로 제재받은 기록을 학생 생활 기록부에 남기는 문제 등에서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교사들의 목숨금 사투가 이어지는 만큼 실효성이 있으면서도 빠른 대책이 필요하다. 지금 논의는 교권 회복에 맞춰져 있지만은 사실 사안의 핵심은 그를 넘어선다. 이 교사들이 거리로 쏟아져 나온 날, 공교육이 멈췄다는 게 단순한 그 수사가 아니다. 요즘 학부모들은 내가 낸 세금으로 월급을 받으니 교사에게 거리낌 없이 소비자 주권을 행사한다지만 똑같이 돈을 내면서도 학원 교사들에 대한 태도는 전혀 다르다. 어차피 입시 경쟁이니 공부는 사교육으로 해결하고 학교는 친구나 사귀라고 하는 곳이라고 말하는 학부모들도 많이 있다. 이런 정신 나간 학부모들도 또 있네요. 학원에서 면학 분위기를 흐리거나 딴짓하면 아이를 잡아달라고 당부하기도 한다. 결국 입시 경쟁, 성적 만능주의로 인한 공교육의 총체적 붕괴가 나온 참사다. 그것도 사교육 의존도가 높아져 공교육이 무력해졌다는 차원을 넘어 이제는 그 입시와 성적이 모든 게 돼버린 교육 자체의 그 이익이다. 그저 시험을 잘 보는 게 아니라 타인과 어떻게 관계를 맺어야 하는지, 또 인생의 불가피한 좌절과 어려움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헤쳐나가는지 삶의 기술과 태도, 시민성을 가리키는 교육의 핵심은 그 뭐 이 뒤로 한 채 오직 내 아이 기죽이지 말라고 하는 그 부모들의 그 이기적인 아우성만 가득한 현실이다. 지난 4일 거리로 쏟아져 나온 교사들의 애치민 중에 우리들은 교육을 지킨다. 우리들은 포기하지 않는다는 구호가 가슴에 오래 남는다. 지금 교사들이 지키려고 하는 건 단순히 교권만이 아니다. 교육이다. 우리가 함께 바로 세워야 하는 것도 교육이다. 지금은 자기 자녀가 아동학대를 당했다며 교사를 신고하지만 그렇게 제대로 훈육받지 않는 아이들은 조금만 자라면은 또 부모도 공격하게 된다. 최근 한 중등교사는 온라인에 교육이나 훈육이 불가능한 초등학교에서 6년을 보내고 중고등학교에 진학하면은 진짜 헬파티가 열린다. 이제는 부모가 아이를 이길 수가 없고 학교에서는 당연히 재량으로 지도할 수 없다. 이들은 사회인으로서 조직생활을 하기가 매우 어려운 세대로 자란다며 공교육 정상화에 학부모의 그 역할이 아주 정말 크다고 글을 올렸다. 툭하면은 아동학대로 교사를 신고하지만 지난해 아동학대 가해자의 80%가 부모였다. 학대 장소도 82%가 집이었다. 복지부에서 나온 그 통계이죠. 반면에 지난해 교사를 대상으로 한 아동학대 신고 중에 유죄가 확정된 사례도 있어요. 1.5%나 됩니다. 이건 종교조에서 발표한 거고. 이상은 그 칼럼 리스트의 이야기였습니다. 하나하나 구구절절 아주 다 맞는 이야기입니다. 제가 이 글을 쓴 그 양송이 씨에게는 제가 아주 그 큰 박수를 제가 보내고 싶습니다.